르노 삼성차가 지난 6월 18일 시판에 들어간 부분 변경 모델 더 UQM6 계약 대수가 출시 한 달 만에 4,493대 7월 17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출시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더 UQM6의 이 같은 계약 주의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계약 대수는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선보인 더 UQM6의 제품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LPG 모델인 더 UQM6 LP가 3,510대로 전체 계약 대수의 78%를 차지해 국내 유일 LPG SUV로서의 상품 성과 가치, 경제성을 입증해 보였다. 같은 기간 더 UQM6 가솔린 모델의 계약 대수는 983대였으며 그중 최고급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에르가 386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 UQM6가 출시 한 달 만에 기록한 이 같은 성과는 중형 SUV에 누구보다 먼저 LPG 엔진을 적용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새로 제시하는 등 르노 삼성차의 적극적인 고객 접점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은 바가 크다. 르노 삼성차는 더 UQM6 출시를 전후해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최초 LPG 차량 기자 시승회, 이원 체리티 오픈 골프 대회 차량 후원, SK가스와 인천 SK행복드림 야구장 더 UQM6 전시 및 QM6 이코 LPG 데이스콰 이벤트 공동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7월 18일에는 인천 SK행복드림 구장에서 SK가스와 함께 QM6 이코 LPG 응원전 RSQ5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는 SK가스가 초청한 다문화 가정 100명이 SK가스 임직원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 르노 삼성차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QM6는 국내 시장에서 SUV 디젤 RSQ5이라는 오랜 공식을 과감히 깨뜨리며 국내 중형 가솔린 SUV 시장 판매 1위를 고수해왔다. 최상의 품질과 사양, 디테일로 업그레이드한 더 UQM6 또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QM6, 이코 LPG RSQ5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친환경성 등 르노 삼성차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려 QM6를 타는 고객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 UQM6 LPE는 LPG 탱크를 트렁크 하단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하는 도넛 탱크 기술을 적용해 중형 SUV 특유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살렸으며 도넛 탱크 마운팅 시스템 개발 기술 특허를 통해 후발 충돌 시 LPG 탱크가 탑승 공간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신차 안정성 평가 KNCAP 충돌 안전성 1등급 수준의 안전성까지 획득. 또한 75리터 용량인 더 UQM6 LPE의 도넛 탱크를 80% 60리터까지 충전할 경우 1회 충전으로 약 534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더 UQM6에 새롭게 도입한 최상위 플래그십 브랜드 프리미에르 모델은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과 최상의 인테리어 감성 품질, 최상의 정숙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디자인 및 감성 품질뿐 아니라 오감까지 만족시키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